이제 3일차가 되는데요. 둘째 날에 아부엘로를 가셨던 분들은 이날 저는 리젠시 카페를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혹시 리젠시 카페를 가셨다 하시는 분들은 투러블을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는 사실 야외 카페라서 조금 많이 추울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테이크어웨이를 하셔가지고 커피랑 빵을 드시면서 옆에 이제 걸어가면서 빅벤을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시다 보면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빅벤 아치형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옆으로 나와서 세인트 토마스 병원 가든에서 구경을 또 한번 해보시고요. 나와서 런던 아이까지 보시면 됩니다. 물론 런던 아이 정면까지 가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셔서 구경을 하고 나오셔도 좋고요. 다 보신 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사원까지 보시고 앞에 있는 팔리아멘트 스퀘어 가든을 구경을 하셔도 좋고요. 다 보신 분들은 이쪽으로 쭉 나오셔서 빅벤과 같이 있는 빨간 전화박스를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내셔널 갤러리로 이동할 건데요. 안에 정말 유명하고 다양한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거를 미리 검색을 해보시고 보고 싶은 것만 구경을 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내셔널 갤러리까지 보고 나오셨으면 아마 좀 배가 고프실 텐데요. 이번에도 제가 세 군데 정도를 좀 추천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곳은 The Ivy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영국의 대표 레스토랑이에요. 여기는 우아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영국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곳이거든요. 사전 예약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요일에 따라서 코스 메뉴가 또 있기 때문에 코스 메뉴를 즐겨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곳은 더 노마드 레스토랑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이라서 정말 예쁜 분위기에서 다양한 영국 음식을 즐길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이곳은 타파스 집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 감바스와 이 토마토가 올려진 빵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번 여행에서 스페인을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타파스를 한번 즐겨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점심까지 다 드셨으면 커피를 드셔야겠죠.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곳은 노츠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내셔널 갤러리 근처에 있는 카페거든요. 여기는 편안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인데요. 라떼류가 맛있으니까 라떼를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곳은 카페인이란 곳인데요. 사실 여기도 런던에서 정말 유명한 카페거든요. 커피를 정말 전문적으로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테이스팅 메뉴도 있고요. 커피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쿠키류가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쿠키도 좋아하고 커피도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가보세요. 다음으로 이동할 곳이 월러스 컬렉션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에도 카페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핑크핑크한 분위기에서 나도 한번 커피나 티를 마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동을 하셔서 한번 가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티랑 스콘이 같이 나오는 크림티를 한번 즐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제 다음으로는 여기 월러스 컬렉션으로 가보시는 걸 추천하는데요. 여기는 정말 화려하고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거든요. 또 이렇게 구경하는 건 또 무료니까요. 편안하게 가셔서 구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월러스 컬렉션에서 구경도 좀 하시고 좀 쉬었다 하시는 분들은 내려오셔서 셀프리지스라는 백화점에 한번 가보시길 바랄게요. 여기도 런던의 대표 백화점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는 크리스마스와 관련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제품들도 구경을 해보셔도 좋고요. 정말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해 있으니까요. 쇼핑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번 구경을 해볼 차례인데요. 런던은 정말 크리스마스의 진심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구경할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셀프리지스에서 나오셔서 쭉 내려가시다 보면 안나벨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프라이빗한 사교 클럽인데요. 안에 들어갈 순 없지만 매년 밖에 정말 예쁘게 꾸며놓기 때문에요. 어차피 지나가는 길이니까 여기서 한번 구경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걸어 나오시면 뉴본 스트리트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런던의 대표 명품 거리거든요. 여기도 각 숍마다 정말 크리스마스와 관련해서 정말 예쁘게 꾸며놓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한 번씩 쭉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꼭 가셔야 되는 곳이 바로 까르티에거든요. 여기는 시간대별로 쇼를 하기 때문에 쇼를 한번 꼭 보셔도 좋고요. 여기 맞은편에 바로 랄파르렌 폴로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카페가 있거든요. 혹시 자리가 비었다 하면 가서 앉으셔가지고 따뜻한 거 드시면서 여기에 있는 것도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올해 장식들도 촬영을 해서 여기 영상에 넣고 싶었는데요. 그러면 영상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올해 거는 넣지 못했는데요. 아마 올해도 예쁘니까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까지 구경을 다 하셨으면 저는 마지막으로 윈터 원더랜드를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윈터 원더랜드 같은 경우는 겨울에 임시로 열리는 놀이공원 같은 거거든요.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하실 때 이런 탈 것들도 미리 예약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보시고 원하시는 걸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꼭 먹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핫도그예요. 이게 독일식 핫도그를 파는데요. 은근 진짜 맛있거든요.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멀드와인이라는 걸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달달하고 따뜻한 와인이거든요. 다들 이렇게 한 잔씩 마시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다 멀드와인이에요. 세 번째로는 여기서 직접 구워먹는 마시멜로를 또 팔아요. 이렇게 자기가 직접 구워먹을 수가 있으니까 혹시 마시멜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놀이기구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인내심을 가지시고 따뜻하게 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이제 벌써 4일차입니다, 여러분. 4일차는 아침부터 또 제가 조식을 넣어놓긴 했는데요. 여기는 테리스 카페라는 곳이거든요. 영국의 정말 오래된 카페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서도 트래디셔널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를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사실 실내 인테리어가 정말 영국의 오래된 카페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느낌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침까지 든든히 드셨다면 이제 테이트 모던으로 가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런던을 대표하는 현대미술관으로 구경할 객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셔널 갤러리와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거를 미리 선택을 하셔서 가서 그것만 보고 나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세인트 폴을 볼 수 있는 6층의 바나 아니면 3층의 카페가 있으니까요. 혹시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한번 가보시길 바랄게요. 이제 이렇게 구경까지 하셨으면 점심을 드시면 되는데요. 여기 점심 옵션은 사실 여름편과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버로우마켓에 가셔가지고 간단하게 요깃거리를 하시면 되고 저설 리조또를 드셔도 좋고요. 안에 사실 진짜 맛있어 보이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다 도전을 해보진 못했으나 지나가시면서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 몽머스 커피도 정말 유명하니까 여기 한번 드셔보시면 되고요. 여기 또 근처에 빠델레라고 엄청 유명한 파스타 집이 있거든요. 생면 파스타로 정말 유명한 곳이고요. 진짜 파스타 식감이 장난 아닌 곳이니까 혹시 파스타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파스타를 드셔도 좋고요. 또 근처에 오니스트 버거라고 간단한 버거집이 또 있으니까요. 간단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버거집이거든요. 그래서 수제버거를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버거를 한번 드셔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제가 카페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더 랭커피거든요. 여기는 교회 안에 있는 카페거든요. 그래서 되게 클래식한 음악이 나오고요. 되게 조용한 분위기에서 좀 휴식을 취하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 한 가지 팁은 여기 야외에서도 커피를 드실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보시면 세인트 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인트 폴을 보시면서 마실 수도 있고요. 여기는 지금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곳은 호스트 카페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교회를 개조를 해서 만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카페보다는 좀 더 교회 느낌이 정말 강하고요. 분위기가 좋으니까 꼭 한번 가보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나 두 번째 카페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만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로즐린이라는 카페인데요. 여긴 사실 분위기는 굉장히 편한데 한 가지 단점은 안에는 앉아서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바깥에만 앉을 수가 있는데요. 또 이런 로컬 느낌을 또 낼 수 있으니까요. 혹시 이런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 근처에 또 포트넘의 메이슨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가보라고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안에 있는 인테리어가 정말 예뻐요. 진짜 와 이게 영국인가? 할 정도로 정말 예쁘게 돼 있거든요. 구경 한번 해보고 나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바로 근처에 또 리든홀 마켓이 있습니다. 여기는 해리포터 촬영지로도 유명하고요. 안에 엄청나게 큰 트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상점이 입점해 있으니까요. 구경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리든홀 마켓까지 보셨다면 주변에 있는 루프탑 가든을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저번에 두 군데를 추천드렸잖아요. 첫 번째로는 스카이 가든을 추천드렸고 두 번째로는 루프탑 가든 120를 추천을 드렸는데요. 아마 겨울이라서 좀 미리 예약을 하시고 스카이 가든을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혹시 겨울이지만 나는 미리 예약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루프탑 가든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루프탑 가든 120를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 최근에 다른 곳이 하나 생겼는데요. 여기는 루프탑 가든은 아니지만 런던의 전경을 볼 수 있는 데가 또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는 예약이 빨리빨리 차기 때문에 1월 이후부터 아마 자리가 비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발견을 하신다면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예약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제 이렇게까지 구경이 끝나셨으면 쭉 내려오셔서 타워브릿지를 한번 구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시면 이제 좀 배가 고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저녁 옵션을 또 추천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릴 곳은 플라워 앤 그레이프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생면 파스타로 정말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로컬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안에 이렇게 파스타를 만드는 걸 바깥에서 직접 볼 수도 있고요. 한 가지 단점은 미리 예약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도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웨이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지하에 또 바가 있기 때문에 좀 오래 기다려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큐잉을 해놓으시고 한 잔 마시면서 여기 안에서 기다리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두 명이서 가거나 세 명이서 갔을 때는 좀 이렇게 쉐어 테이블을 이용해야 되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곳은 호세라는 곳인데요. 여긴 정말 유명한 셰프가 와서 오픈한 레스토랑이거든요. 그래서 매번 신선한 재료들로 음식을 만들고요. 메뉴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가셔서 직접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타파스 맛집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혹시 타파스를 좋아하신다면 여기도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곳은 앵커뱅크 사이드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셰익스피어가 퇴근할 때마다 들렸다는 펍으로도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사실 저는 여기 핀즈나 맥주만 마시러 가봤는데 아는 언니가 여기 피쉬앤칩스가 정말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제가 생각하는 진짜 베스트 피쉬앤칩스 숍이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저녁까지 다 드셨다면 조금만 걸어가시면 사우스뱅크 크리스마스 마켓이 또 있거든요. 크리스마켓이 다 비슷비슷하긴 하는데요. 여기도 볼거리도 많고 월드와인도 있고 또 먹을 것도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또 즐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걸어가시면 런던아이와 빅벤이 있거든요. 또 밤에 빅벤과 런던아이를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여기는 한번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4일차 일정이 끝났어요. 5일차 일정 같은 경우는 저번과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 가지 선택 옵션들을 넣어놨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선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전에 해리포터 스튜디오를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제가 넣어뒀던 옵션들 중에서 원하시는 거를 하나 선택을 하셔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나는 해리포터에 관심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옵션들 중에서 두 개나 세 개 정도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루를 채우시면 되고요. 옵션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근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런던의 근교 같은 경우는 또 런던과 다른 느낌으로 굉장히 다양한 도시들이 많으니까요. 근교 가는 게 조금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투어 상품 같은 경우도 정말 많으니까요. 투어 상품 검색하셔서 예약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든 일정들이 끝났는데요. 제가 정말 놓고 싶은 곳들이 정말 많았는데 추렸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현지인들은 어디 가는지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곳들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평소 브이로그에도 항상 다양한 곳들을 소개를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제 브이로그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한국과는 다른 느낌의 추위거든요. 그러니까 겹겹이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요. 또 크리스마스 마켓 같은 경우는 도둑들이 많으니까 항상 소지품 주의 잘 하시고요. 오셔가지고 행복한 추억 많이 쌓고 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안녕!